그럼 어르신 지금 면도는 뭘로 하시오? 면도? 예. 면도기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이거요? 예. 저 성전 해가지고 예. 여기 올리면 돌아가요. 아. 여기 가고. 어르신 지금. 우와! 저도 충전 다 돼가지고 머리가 뭐, 어르신 머리에 뭐 발랐습니까? 에? 머리에 뭐 발랐어요? 머리에 저거 세면하고 예. 요 스킨 바르고 예. 그다음 크림 바르고 안 그러니까 날이 쭉쭉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로션도 머리에 이렇게 바르죠. 예, 예. 그래 머리가 윤기가 예. 스킨 발라가지고 머리 부정돼 내. 그럼 어머니는? 할머니 벌써 죽었어요. 죽은 지가 20년 만에, 꼭 20년 만이래. 20년요? 야. 그럼 20년 전부터 어르신 혼자 이래 살아? 네, 혼자 살아요. 아주 내가 가니까 서로 불편해, 앉으거나. 그래가지고, 내 고향에도 우리 조부 때부터 삼대 여기 있어가지고, 고향도 지키고, 우리 산소가 전부 가까이 있어요. 우리 조부님, 우리 아버지, 어머님, 형님, 형수, 뭐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고향 지키고 있어요. 아들인데 가 서로 불편해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혼자 있어요. 아 가보셨어요? 예, 혼자 이 편해요. 예. 아들 자꾸 와서 밥 해먹기 힘든다고 데려오러 가는데 어디 안 가네 그랬어요. 혼자 이 편다고 안. 그 자제분들은 몇 분이라요? 서희. 세 분? 아들 서희, 딸 둘이. 아. 내 첫 번은 딸이고. 따님요. 예, 그 다음에 아들이고. 네. 그러면 따님은 원래 나이가 어찌 되시는데? 75. 맏딸은 75이고 둘째 딸은 65이고 우리 아들은 70서이 맞이가. 제일 막내분은요? 막내가 40서이. 마흔? 마흔? 예. 막내가요? 막내가. 제일 큰 따님하고 막내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네요. 많이 쬐다, 그 맞지. 30년 차가 넘지. 그러면은, 큰 따님하고 어르신하고 나이 차이가 20살이네요. 20몇 살이야. 그러면 어르신이 장가를 일찍 갔네요. 일찍 갔지요. 몇 살에 장가를 가셨게요? 19살에. 그럼 할머니는, 그럼 어머니는 몇 살에 시집을 왔어요? 내가 동갑이 있겠네. 아, 그래요? 할머니 동갑이네. 동갑이구나. 예. 그래가지고, 첫 딸 낳아놓고, 예. 그, 일본 군대 갔다 왔어요, 내가. 일본 군대. 아. 일본 군대 가가지고, 해방되고 나와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먹고 나고 해서 그러셨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맏아들이가 5살 먹었을 적에 6.25 사변전에서, 그러니까 여가 촌에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야구 주목을 한단 말이야. 경찰에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피해서 분기를 갔어요, 분기. 분기. 분기가 장사를 하다가 6.25 사업이 터져가지고 다 집으로 돼왔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러니까 부모가 일찍 되었었네요, 어르신은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로 지금, 75년을 살아오셨네요. 응, 그렇지. 귀가 있냐? 귀가 좀 어두워, 그렇지. 눈은 밝아요. 아니, 바늘 꽂긴데요. 바늘. 근데 바늘. 85 아니에요? 어르신. 아니, 바늘 끼울 일이 뭐 있습니까, 어르신이? 에? 바늘, 요, 실에 끼울 일이 뭐 있어요? 단추 따르자고, 그거 달아야 되죠. 우와. 어르신, 바늘. 진짜요? 어르신요. 그러면은 어르신 바늘을 아직까지 끼신단 말입니까? 네, 끼죠. 아 이건 진짜 저도 어려운데. 그러면요. 딱 되면 되지. 어르신요. 그러면은 아니 보이세요? 지금 아주 지금 구멍을 찾고 있다.
너무 작다 진짜. 그래 이거 아재는 지금 안 보이거든. 그거 너무 작았어. 아, 제가 어르신보다 눈이 진짜 안 좋아. 아 요라니까 빈다. 비는데 어르신요 그러면 이 구멍이 보... 진짜 할아버지 근데 너예요? 예? 이 구멍이 보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해줘봐. 아 눈 아파. 어르신 지금 이 왜요? 진짜? 진짜? 헐! 지금 우리 헐! 담당 PD분이 박수 치고 있어요. 이게 어르신 이게 어르신 나는 기분해요. 근데 귀가 말 잘 안 듣게 해요. 와